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흑삼을 만병통치약으로 허위 광고해 판매한 일명 떴다방 업주 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구입 가격의 2배가 넘는 가격에 팔았는데 무려 170여 명의 노인이 피해를 봤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건물 바닥에 주로 5,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여성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창고에는 판매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흑삼이 상자채에 쌓여 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47살 송모 씨 등 두 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순천과 청주에 속칭 떴다방을 차려 여성들을 모은 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흑삼을 특효약으로 광고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통에 63만 원을 주고 사들인 흑삼을 구입가의 2.5배가 넘는 157만 원을 받고 팔아치웠습니다. 만병통치약이란 설명에 속아 넘어간 노인은 무려 172명, 판매액은 2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뭐 논문이라든지 인터넷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좋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들은 설명회에 참석하면 생필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상품권을 준다며 주부와 노인들을 유인했습니다. 노인들이 흑삼을 구입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가루로 만들어주는 불법 가공 혐의도 받고 있는데 흑삼을 복용한 일부 피해자들은 복통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막 사라고 막 강제로 갖고 가고 할머니들 가만 보면 막 우울상이고 배도 아픈 거 없고 머리도 아픈 거 없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피의자들은 판매장을 찾은 노인들의 신분증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고객 명부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팀별로 노인들을 약 50명씩 관리하면서 팀별로 실적 경쟁을 유도해서 흑삼을 판매해 왔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떴다방에서 일했던 팀장 8명도 소환 조사해 공모 또는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